사순절 다섯 번째 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요소와 덕성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을 지낼 때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12살 남자아이가 평탄한 길도 아니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길을 5일 동안이나 걸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모든 기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어 요셉과 마리아는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도 부모님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분명 부모님과 돌아가야 했을 예수님이 혼자 성전에 남은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없어졌음을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된 자신들을 책망하며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앞이 캄캄해져서 서둘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되돌아갔고 다행히도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동안 정작 예수님은 태어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부르며 울고 있어야 할 아이가 전통적인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따라 문답하면서 랍비들을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선생들이 깜짝 놀라기까지 했습니다. 랍비들 외에도 깜짝 놀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는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아무리 침착한 성격이었더라도 이때만큼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요셉에 의해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했던 나머지 내 아버지인 요셉이 걱정했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말한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그 부모보다 위에 계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말했다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셨습니다. 또 아버지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집은 베들레헴의 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자기 집임을 확인시키셨습니다. 당시의 12살은 이제 막 성인으로 인정되는 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 모습을 자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물며 토론하시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본래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까? 나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 계신 곳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무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